안녕하세요. 얼굴형, 체형, 이목구비를 분석해 나의 매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을 찾아드리는 스타일 컨설턴트 레얼리입니다. 오늘은 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입니다. 소녀시대 수영님과 다비치 강민경님을 비교해 볼 예정이에요. 강민경, 수영 모두 얼굴이 짧고 넓은데 왜 강민경은 긴 머리가, 수영은 단발이 더 잘 어울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목구비. 수영님과 강민경님은 이목구비의 차이가 큰 편이에요. 한쪽은 연하고 한쪽은 진하죠. 강민경님은 상대적으로 이목구비가 작고 귀여운 느낌이라면 수영님은 상대적으로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광대나 턱골격도 좀 더 드러나는 편이라서 입체감 있고 시원시원한 이미지를 줍니다. 전지현 긴 머리 어울리는 이유 분석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목구비 자체가 세고 화려하기보다 분위기나 조화가 좋은 분들은 기장감의 차이가 큰 편이에요. 따라서 이목구비가 주는 인상이 약한 편인 강민경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머리 기장감이 주는 효과가 더 크겠죠. 단발로 머리가 짧아지면 확실히 귀여워 보이죠. 긴 머리는 더 화려하고 성숙해 보여요. 반면 수영님은 그렇지 않아요. 긴 머리나 단발 둘 다 화려합니다. 양쪽 모두 진하고 섹시한 느낌이 있죠. 긴 머리가 주는 효과가 강민경님보다 적죠. 1차 결론. 강민경님은 귀여운 이미지보다 좀 더 화려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긴 머리가 잘 어울리고 수영님은 굳이 긴 머리가 필요하진 않다. 수영님과 강민경님의 차이 두 번째, 어깨 너비입니다. 강민경님과 수영님 두 분 다 키가 꽤 큰 편이에요. 강민경님은 168cm, 수영님은 170cm입니다. 근데 어깨 너비가 달라요. 수영님은 키에 비해서 어깨가 좁은 편이죠. 그에 비해 강민경님은 키에 맞는 어깨 골격이 있는 편이에요. 어깨 너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자가 어깨가 넓으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어깨 대비 얼굴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크기 비교하실 때 친구랑 비교하시지 말고 내 어깨 너비랑 비교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키가 클수록 뼈대가 굵어지니까 얼굴이 커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보통 체형이 큰 남자가 체형이 작은 여자보다는 얼굴이 큰 편이죠. 그렇게 얼굴이 작다는 강동원님과 키가 큰 편인 이나영님을 비교해도 강동원님의 얼굴이 더 큽니다. 다시 돌아와서 소녀시대 수영님의 경우 얼굴은 넓은데 어깨가 좁으니까 얼굴 좌우 여백을 가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따라서 단발, 긴 머리가 주는 이미지 차이는 별로 없는데 좌우 여백을 잘 가려주는 단발이 베스트 헤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강민경님의 경우 어깨 골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 너비를 가릴 필요가 크지 않죠. 단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차라리 이목구비와 체형의 특징을 살리는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짧고 넓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은 귀여운 이목구비, 한쪽은 좁은 어깨 때문에 긴 머리나 단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죠. 결론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특징이나 단점이 여러 가지인데 나에게 맞는 베스트 디자인을 찾고 싶다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커버하고자 하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악플은 큰 상처가 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항상 감사드립니다.